여러분, 다시 스타트업의 심층분석. 뭔가 찝찝하다. 또 당한 느낌. 조선은 무서운 악의 축이다. 조선일보와 대한민국의 어떤 그 수구 정권은 70년을 같이 했죠. 어마어마한 능력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저는 대장동 의혹이 터진 시점을 좀 제가 오늘 분석을 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와서. 이상해요. 예, 뭐가 이상하냐면, 일단 이게 추석 전에 제가 눈여겨보는 게 그거예요. 추석 전에 터진 거, 그 다음에 호남 경선을 앞두고 터진 거, 요두 개를 보거든요. 추석 전과 호남 경선. 그럼 이 대장동 의혹이 터지자마자 이낙연 측의 워딩이 왜 그렇게 나왔나를 계속 이상했거든요. 아무리 이낙연이 이재명을 라이벌로 보더라도 저건 누가 봐도 우리 측이 공격당하는 건데 이낙연이 저런 발언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조중동 프레임과 국민의힘 논리를 그대로 얘기하는 게좀 이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 편이지만 우리 당인데 이낙연이 공격하는 게 조중동과 국민의힘과 똑같은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선을 넘었다 그 정도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뭐냐면요, 저는 이건 조선의 철저한 윤석열 살리기라고 생각해요. 이 청부고발 사건은요, 국기문란 사건이에요. 엄청난 파장이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곽상도 아들 50억 떠들고 있거든요. 완전 잊혀졌어요. 잊혀졌어. 잘 생각해 보시면요. 윤석열 고발 사주 사건은요, 국기문란 사건이요, 헌정유린 사건이에요. 이거 진짜 선거에 개입하려고 국민의힘에다가 이 청부고발, 정당이 없어져, 정당 해산돼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거 진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대장동이 터지자마자 우리는 이제 사실 곽상도도 얻어 걸렸는지 의도적으로 누가 뿌렸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방어만 하고 있어요. 대장동 터지자마자 이재명 지사 당황해갖고 방어밖에 더 했어요. 우리가 계속 우리도 같이 대장동 떠들었거든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제가 저 조사를 좀 했어요. 이거 어디까지나 의혹 제기입니다. 이 기사를 누가 제일 처음에 썼나 제가 찾았어요. 이 사람이에요. 경기경제신문이라는 데서 이 기사를 최초로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기사를 썼나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장동 의혹이 터지기 전에 8월 16일입니다. 2021년 8월 16일날 갑자기 이런, 여기가 1인 미디어 같아요. 혼자 이 사람이 대표예요. 박정명이라는 대표 기자인데 이 사람이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8월 16일 날 민선 측이 이재명 경기도 공정한 경기도에 내로남불이라는 기사가 나와요. 계속. 그쵸? 이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많이 듣던 워딩이 있어요. 이상한 워딩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눈을 봤어요. 여러분들 이거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이런 워딩을 누가 쓰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만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SNS에서 누가 쓰는지 보세요. 언론 담당과 경기도의 언론 홍보비 및 142명의 의원들에게 나눠준 특별 교주, 그러니까 언론 홍보비 공개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에요. 민주진영의 유튜브들을 블랙리스트로 이낙연 캠프에서 만들 때 이걸 얘기했거든요. 언론 담당관실과 예산 담당관실에서 집행한 언론 홍보비 및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아니 내가 이거 이 사람 그래갖고 어떤 기사를 썼나 봤어요 계속. 그렇죠? 저거 이낙연 캠프에서 민주진영 유튜브들을 블랙리스트라고 문건이 발견될 때저 말이 나와요. 언론 홍보비 공개하라고. 그쵸?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래갖고 제가 이 사람이 최초 보도를 했거든요. 이 사람 회사가 어딘지를 봤어요. 경기도 수원이에요.
경기도 수원에 이 회사가 있어요. 경기도 수원. 저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경기도 수원 하면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어디까지나 의욕 제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기사를 보다가 또 보세요. 똥파리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게. 화천대유 자산 관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거 누가 씁니까? 그쵸? 아니, 이게 가려졌구나. 제가 의혹 제기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요즘 계속 화천대유 SNS에서 계속 이거를 해요. 그쵸? 화천대유 자산 관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계속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체 기사를 쓴 거나 보니까 그냥 경기도 얘 이런 기사가 나와요, 계속. 그냥 경기도 의회 뭐이 의회의 의원들 한 명씩 이런 제가 저도 언론인으로서 이런 기사는 경기도에 굉장히 아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죠? 8월 16일 날저 기사가 터지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윤석열 고발 사주 이 사건은 국기문란 사건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제 조선이랑 이런 데서 막 받아쓰기 시작해요. 저 기사가 나오고 나서 국민의힘이 브리핑을 하고 조선이 이제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없어져요. 그렇죠? 윤석열이 없어져요. 윤석열이 갑자기 없어집니다. 기사에서 사라져요. 윤석열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게 이제 화천대유로 덮여요. 누가 봐도 이거는 저는 조선일보가 대장동 의혹으로 결국 윤석열 지키려는 거거든요. 성공했죠. 이거는 성공했잖아. 조선 무서운데요. 우리가 지금 곽상도 아들 50억 갖고 공격하지만 여러분들 잘 보세요. 곽상도 50억 기사가 어디서 나오냐면 노컷부위에서 최초 보도를 해요. 노컷부위. 물론 되게 열심히 취재를 해서 노컷부위에서 곽상도 아들이 퇴직금이 50억이었다. 노컷부위에서 터트릴 수가 있죠. 취재를 잘해서. 근데 여러분들 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건 누가 흘려준 거예요. 제가 볼 땐. 이런 누구의 퇴직금 긴박한 이런 중요한 문건들을 취재를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언론인으로서 제가 아는데 곽상도 아들이 50억 받았다는 거는 내부에서 흘려주지 않는 이상 이거는 취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타겟이 곽상도였냐? 저는 이렇게 봐요, 개인적으로. 어디까지나 오늘은 다 의혹 제기만 하는 거예요. 조선이 가장 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통제가 안 됐던 게 누구 때문이에요? 최순실이에요, 최순실. 조선은 최순실과 완전 앙숙인 거 아시죠? 그렇죠? 조선은 최순실과 앙숙이에요. 그래서 조선이 최순실을 칠때 의상실에서 그런 영상을 터뜨린 거거든요. 자, 지난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보면 TV조선이 큰일을 하잖아요. 막 최순실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취재하고요. 그렇죠? 곽상도는 최순실 라인이거든요. 누가 봐도. 곽상도 하나쯤 희생시켜도 얼마든지 자기네 정적을 최순실 라인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곽상도 라인 한명 날리더라도 얼마든지 윤석열을 살릴 수 있는
고발 사주 사건, 윤석열은 지네가 반드시 정권을 잡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곽상도는 버리는 카드로 충분히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최태원을 살리기 위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윤석열 살리기예요. 가장 고발 사주 사건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이 화천대유라는 사건이 해묵은 사건이 갑자기 터져요. 그래갖고 우리 민주진영에서는 당황해갖고 이걸 방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얻어 걸린 게 갑자기 50억 아들 나오고요. 어디까지나 저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의 검찰 총부고발 의혹을 물타기 하는데 누군가가 기술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기술 들어온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대선 본선에서 터졌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큰 영향이 가지만 국민의힘의 곽상도 아들이 저런 비리가 나오고 뭐 곽상도가 구속되거나 그러는데 국민의힘에서 저런 애들을 출당시키고 제명시키고 사퇴시킨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금방 이거는 수습이 되는 사건이거든요. 뭔가 찝찝해요. 조선은 그냥 당할 새끼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런 1인 미디어에서 화천대유 사건을 들고 나오고 경제신문이라는 데서 저 기사를 조선이 확대시키고 그 워딩을 그대로 이낙연 캠프에서 받아쓰고 그 이후에 갑자기 더센 이게 50억이 제가 얻어 걸렸다는 게 뭐냐면 이제 화천대유 사건이 이재명 지사가 처음에 위기에 몰리다 갑자기 이제 프레임 전환이 되면서 여기저기 박영수 특검 이름이 나오고 국민의힘 이름 애들이 쫙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실상 약발이 다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프레임이 갑자기 이게 이재명 공격용으로 가다가 갑자기 국민의힘 애들이 나오니까 아 이제 약발 떨어졌다 싶은데 갑자기 어그로 이제 더 이상 못 끌겠다 싶은데 갑자기 50억이 터지니까 이게 우리가 다 날려붙었거든요, 지금. 그렇잖아. 곽상도 하나 날리고 그냥 아들 뭐 그렇다고 치고 윤석열 살리고 그렇잖아요. 얘네들의 목표는 조선일보를 제가 그래갖고 사설을 좀 찾아봤어요. 조선일보가 가장 당황한 게이 청부고발 사건이 터졌을 때 조선이 계속 칼럼을 써요. 그러니까 그 칼럼의 내용을 보면요. 자유민주진영에게 고함, 막 이런 컬럼이 나와요, 계속. 자유민주진영의 고함, 이런 컬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홍준표가 고발사주를 까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좀 분열되는 양상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니들 이럴 때일수록 단합해서, 정권을 찾아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메신저를 던져요, 메시지를. 조선이. 저는 기쁘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뭐 곽상도 아들이 50억 그래갖고 지금이야 우리가 분노하고 뭐 젊은 청년 뭐 우리가 기세를 잡았다 저쪽 게이트다 얘기하고 있지만 곽상도가 대선에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곽상도가 대선에 나오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뭐 처가 50억 받았다 그러면 큰 사건인데 당사자는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타이밍이 이득 보는 사람은 화천대유 사건이 터져 갖고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이낙연과 윤석열이에요. 근데 가장 급하게 이득을 보는 사람은 이낙연이죠. 호남 경선을 앞두고. 그렇잖아요. 호남 경선을 앞두고 모두가 화천대유 사건이 호남표에 어떤 민심에 영향을 줄 것인가 많은 이슈가 됐거든요. 조선일보나 국민의힘은 이낙연이 상대하기가 쉽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낙연이 상대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전 전형적인 윤석열을 살리면서 이 화천대유 사건 하나로 이재명에겐 타격을 입히고 광주 경선을 앞두고 이낙연에게 유리한 프레임이 저는
이루어졌다고 봐요. 제 생각은. 왜 그러냐면, 이런 부패, 비리,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얘 찾는 사람들이 누구죠? 부패, 비리 이런 거 찾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특검, 특검하죠, 특검. 검찰에 의지를 해요. 그 검찰 출신의 강직한 검사라고 쟤네들이 띄우는 게 윤석열이거든요. 어떻게까지나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패나 비리가 나올 때 특검 얘기를 하고 검찰 수사를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누가 봐도 저쪽에서 띄우는 공정과 정의, 특검, 특수부 출신의 검사라고 이게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화천대유 사건으로 검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프레임이 있는 거죠. 제가 보면.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중요한 사건은 화천대유 이런 사건은 우리가 방어를 하는 사건이었고요. 지금이야 뭐 공세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해봐야 국민의힘 게이트다. 곽상도 정도 공격하는 건데 이 화천대유 사건은 우리 대선 후보가 치명타를 입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대선 후보가 치명타를 입는 사건이고 저쪽은 그냥 꼬리 자르기 싫고 곽상도 같은 한명 주워버리고 말지만 우리는 대선 후보가 치명타를 입거든요. 이런 건 특검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찝찝한 화천대유 사건의 최초 보도는 경기경제신문이라는 데였고 이 경기경제신문의 이 기자가 최근에 썼던 기사를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우리 민주진영의 유튜버들을 이낙연 캠프에서 비판했던 언론 홍보비 공개하라는 그 내용이 8월 달에 나오면서 그때 터지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낙연 캠프가 희한하게 저는 이낙연이 그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화천대유라는 어떤 사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같은 당 라이벌이지만 어떤 사건이 우리 당 후보가 공격을 당하면 우리 당 후보의 변론을 들어봐요. 우리 당 후보의 변론을 들어보면 저게 맞는 거구나라고 하면 그냥 국민의힘에다가 총구를 겨눠야 되는데 이낙연이 계속 화천대유 사건은 누구 겁니까라고 하는 워딩을 계속 쓰더라고요. 그쪽 지지자들이나 캠프나. 그리고 이상하다. 그래갖고 제가 여러 이 워딩이었거든요. 화천대유 자산 관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때부터 8월 31일이에요. 8월 31일. 이 내용들을 보니까 그냥 여태까지 제가 의혹만 제기하는 건데 이게 이상해요. 그쵸. 좀 찝찝해. 저 기사도 1인 미디어 경기경제신문에서 갑자기 화천대유를 단독 보도를 하고 조선이 따라서 쓰고 그 조선이 쓰는 워딩, 저 경기경제신문에서 쓰는 워딩을 이낙연 캠프에서 그대로 받아쓰고 오히려 우리 후보를 공격하는 이낙연의 모습을 보고 그게 아주 우연이겠지만 추석 전, 그리고 호남 경선을 앞두고 있었고 결국은 이런 결과가 윤석열의 고발사주 국기 문란 사건을 결국은 우리는 우리 민주진영 안에서도 지금 곽상도 아들의 50억을 떠들고 있지 윤석열 고발사주 수사라는 소리가 사라졌고 결국은 조선은 윤석열을 지켰고 이재명에게 대선 후보에게 적든 많든 타격을 입혔고 얻을 수 있는 건다 얻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면. 이상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좀 요거는 저 경기경제신문이라는 데를 제가 좀 취재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좀 파볼게요. 분명히 엮여 있어요. 저런 기사는 우연히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이 바닥에 오래 있어 봤지만 저런 기사는 우연히 나올 수 있는 기사가 아닙니다. 그쵸? 갑자기 1인 매체에
언론사가 화천대유라는 저 사건을 갑자기 터뜨릴 수가 없어요. 하여튼 결국은 조선의 주문대로 윤석열은 살렸고, 그렇죠? 그래서 언론의 프레임 전환이 조선 무서운 데예요. 고발 사주 터지자마자 쟤네가 무슨 짓 했나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방심하면 안 돼요. 고발사도 딱 터지니까 우리가 윤석열 잘 걸렸다라고 얘기할 때저 인간들 뭐 했죠? 박지원을 끌어들입니다. 박지원을 끌어들어갖고 국정원 게이트로 만들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게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해서 조성은 씨를 계속 흠집을 내요. 조성은이가 무슨 마세라티를 타니 계속 흠집을 내요. 그러면서 윤석열 고발 사주라는 청부고발 검찰을 이용해서 국민의 힘을 위해서 정적을 제기하려는 선거 전에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갑자기 박지원을 끌어들이고 조성은 씨를 흠집내면서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한 사건으로 만들어요. 국정원 게이트로 만들어버려요. 프레임 전환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계속 떠드는 것들이 뭐냐면 조선일보 그러니까 박지원과 조성은의 뭐 파일을 보냈다. 그러니까 완전 이게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전환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러더니 좀 잠잠해진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저게 터지고.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 좀 이상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조선에 당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뭐를 공격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윤석열이 저쪽에 대권 후보예요. 그렇죠? 우리는 대권 후보가 화천대유라는 사건으로 타격을 입었어요. 그게 호재가 될수 있을지 몰라도 저쪽은 윤석열이라는 대권 후보가 타격을 입자마자 프레임을 전환시켜버렸어요. 얼마든지 조선의 힘이죠.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민주주의에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청부 고발을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끝까지 수사하고 막한달 내내 떠들겠죠. 조국 장관님 역사상 가장 한 가족을 도륙시킬 때 써둔 게한달 내내 조국으로 덮었거든요. 저는 곽상도 아들 50억이 터진 것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뭐 국회의원 사퇴하고 제명하고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또 묻혀요. 윤석열이 살아났어요. 그렇죠? 윤석열이 쉬워 보여도 저쪽에서 그래도 문재인에 대한 항마로 지금 치고 있거든요. 하여튼 윤석열 지키려는 프레임 전환 시도가 성공했다. 그게 슬픈 거예요. 그것도 민주당의 대권 후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 논리와 조선일보의 논리를 받아쳐갖고 화천대유를 공격하고 윤석열 고발 사주권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죠. 추미애 장관님 같이. 추미애 장관님이 이걸 9월 23일 날 윤석열 지키려는 물타기 프레임이다라고 경고를 해요. 응? 호남 추석 민심 앞두고 응? 윤석열 물타기 프레임이다라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은 알거든요. 그거를 제일 먼저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나 나나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나나 뭐 50억에 너무 빠져 있는 거는 진짜 우리가 크게 보지 못하는 것이다. 저들의 프레임에 빨려 들어간 거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좀 여러분들의 의혹만 제기했고요. 제가 좀 확실해지면 저 언론사나 저분 어떤 사람과 연관돼 있는지는 제가 추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